국민연금을 받으면 건강보험료가 더 나온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건강보험료가 더 나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어서 올해 2024년도에는 61년생들이 63세가 되어 국민연금을 받게 됩니다. 이 나이가 되면 대부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국민연금을 수령하면서 건강보험료가 대폭 인상될까 해서 걱정들 하십니다. 왜냐하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에만 부과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퇴직 이후에 근로소득이 줄어도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많으면 직장 때보다 보험료를 더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역건강보험료를 부과할 때 포함되는 소득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자, 배당, 사업, 기타, 근로, 연금소득이 있습니다. 이 중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50%만 인정해서 건강보험료에 부과합니다. 연금은 국민연금 등과 같은 공적연금만 해당되며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고 했죠. 만약 재산과 자동차는 부과 대상이 아니며 국민연금만 수급한다고 하면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2024년 건강보험료의 소득 부분 계산식을 보면 연간 소득이 336만 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와 연간 소득 336만 원 초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연간 소득 336만 원 이하이면 최저보험료 19,780원을 부과하고 연소득 336만 원 초과 세대는 소득 점수를 산식에 따라 계산하여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월 국민연금 수령액이 200만 원이면 연간 2,400만 원입니다. 이 중 50%에 해당하는 1,200만 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여기에 건강보험료율 7.09%를 적용하면 연간 건강보험료는 85만 800원이며 월 7만 900원입니다. 물론 여기에 건강보험료의 12.81%의 장기 요양보험료 9,080원도 나오니까 월 합계 79,980원입니다. 위의 경우는 국민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재산과 자동차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재산과 자동차도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라면 계산은 좀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앞의 사례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 수령이 지역 건강보험료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폭탄 정도는 아니지만 영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출 요소인 소득, 재산, 자동차에 대한 사항은 다음 영상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